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편의 세상 시티 광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평면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평면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되는 게 3베이라는 거예요.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이 3베이를 구성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혹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도 이 집에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통합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를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책상 놓고 여기 뭐 침실에다 사장님 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오피스로도 쓸 수 있는 다재다능한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내를 둘러보러 가실까요? 자 가시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거실이고요. 제 옆으로 침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로 주방이 있고요. 옆에 원스톱 세탁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거실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창이 하나 보이시죠? 인면분할식 창입니다. 서 있는 면을 둘로 나눈 거예요. 아래도 유리, 위에도 유리예요. 조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에는 냉방 전용 팬코일 유니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는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거 느끼셨나요? 대림 이편한 세상만의 디자인월이라고 해요. 이게 아파트에도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대요. 그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거실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평대는 보통 디귿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는 불안전하긴 하지만 디귿자형 주방입니다. 디귿자형은 동선이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죠. 자 그럼 상부장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부장 수납 공간은 대부분 비슷해요. 장점이라고 하면 디귿자형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많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판 설명드릴게요. 적당한 크기의 싱크볼이 있습니다. 2-3인 가족이면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커피 머신을 놨는데 식기 세척기 정도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쿡탑도 있어요. 여기는 기본형으로 구현해놨는데 옵션도 있으니까 만약 계약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광파 오븐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거 조그만 게 보관하실 수 있는 서랍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큰 냄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런 큰 냄비 하나씩은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수저함을 넣어서 또 공간을 살뜰하게 활용했습니다. 밑에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죽은 공간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좋고요. 칼꽂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데 얘는 기본형이에요. 옵션도 두 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스코프, 다른 건 양문형인데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간에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은 이 정도면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이제 침실들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을 원스톱 세탁존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래는 세탁기, 위는 건조기를 두시면 이곳에서 세탁을 원스톱을 끝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이제 침실 보여드릴게요. 거실하고 똑같아요. 이쪽에 인면분할식 창이 있고요. 위에는 냉방 전용 팬코일 유니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이게 옵션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얘는 왜 옵션일까요? 왜냐하면 거실하고 침실을 하나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거실 하나에 팬코일 유니트가 굳이 두 개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옵션으로 넣어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집은 3베이지만 2베이처럼 넓게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거실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서재를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투명한 슬라이딩 도어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독립된 공간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본형인 벽체에다가 문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침실로 들어가 볼게요. 까꿍. 네, 여러분 네, 침실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대장정도 이제 막을 내려갑니다. 침실 이하고 똑같아요. 뒤에 인면분할식 창이 있고요. 위로 팬코일 유니트가 있습니다. 보통 침실에 하나에만 붙박이장 놓잖아요. 제 뒤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런 거 하나 입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짐을 정리해서 이렇게 놓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깔끔하게 생활 공간과 수납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른편에는 이렇게 옷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선반으로 돼서
옷들이나 물건들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스타일러도 있는데요. 얘는 전시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침실 1까지 다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욕실하고 전실 둘러보겠습니다. 욕실은 20평대 아파트 구부욕실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슬라이딩장이 있는데요. 얘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슬라이딩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는 조금 세밀하게 구분해 놓고 하나는 큼직큼직하게 해놔요.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맞죠? 네, 미리 본 것 같죠? 네, 여기는 이렇게 수건 놓게 해놨고요. 여기는 하단 가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막 닫아도 댐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닫힙니다. 이쪽도 열어볼게요. 보시면 오, 마치 제가 꼭 본 것 같죠? 크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실 게 있는데 이쪽에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가 있으면 어쨌든 편리합니다. 역시 잘 닫히고요. 일반적인 화장실이랑 비슷해요.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뭐 휴지거리 있고 핸드폰 놓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샤워부스예요. 보통 여기 문이 없으면 샤워 파티션이라고 하고요. 문이 있으면 샤워 부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물이 바깥으로 튀지 않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제 왼편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데요. 여기 선반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여기다 샴푸나 샤워바스 이런 거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 따가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더듬더듬 놓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샤워부스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20평대 아파트 평균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문형 하나, 단문형 하나로 구성을 했고요. 양문형 한편에는 전신 거울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칸칸이 잘 되어 있고요. 가변형 선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물건들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열어볼게요. 위에 세 칸은 신발 놓는 공간을 좀 쓰면 되고요. 아래 한 칸은 길게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긴 물건들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행잉 타입인데 행잉 타입 계속 얘기하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디딤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곳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디딤성이 이렇게 넓으니까 현관도 같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현관도 이 정도면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전용 49제곱미터 다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혼부부시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랑 똑같은 3베이잖아요.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